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 하는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요 세 박스 사면은 한 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 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뽕뿅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김우겸 때문에 한겨레 신문 망했네. 김우겸 선생, 아, 진짜. 그저 당신이 다녔던 회사 한겨레 신문 지금 난리 났어. 그 신문 구독했던 사람들 구독 취소하고 난리 났어 당신 때문에. 야 무슨 야 근데 오히려 방구 낀 놈이 속낸다고요. 계속 발끈해 가지고 난리네. 제 질문 어디에 거짓 왜곡이 있니 이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장관이 도박판을 만들었다. 이 도박판 만들었다는 건 그거거든. 이제 직을 다 걸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 자리가 앞으로 공직 담보 다 걸겠다. 당신도 걸어라 그랬더니 걸지도 못하면서 뒤에 이제 구소리가 열받았나 봐. 뒤에 가서 그 다음엔 또 국감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늦게 나타나지도 않고 제 질문 어디에 거짓 왜곡이 있냐고. 이야 이러고 나왔는데요. 질문에 거짓 왜곡 없어 거기? 다 거짓 왜곡인데, 야, 김우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저의 질문 어디에 거짓이 있고 왜곡이 있냐? 이러면서요. 제가 없는 제보를 만들어냈다는 뜻인가? 아니면 제가 공개한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뜻인가? 이러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냐?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내네요. 통해서. 아, 떳떳한 기자회견 좀 해라. 하고 공보국을 통해서 입장, 일방적으로 입장문 내요. 그러면서 이런 목격담과 발언을 듣고도 묵살해야 하나?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물어보라는 게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묻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무슨 목격담 발언 들으면은 해야 되는데 그 목격담 발언이 허위인데 조금이라도 팩트체크를 하고 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따 거짓말을 하고 해놓고서도 그러면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다. 그 목격담과 발언만 믿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저에게 좀 미스가 있었네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목격담 발언 듣고 묵살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거는 국민들이 자기를 뽑아줬기 때문에 목격담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서 한동훈 장관한테 따져 물어야 된대요. 아 그래 목격담이 있으면 알았어. 그러면 그 유튜브 하는 이봉규가 평론가고 이렇게 평론가는 국민은 평론가 이전에 국민은 그 표현의 자유 있지, 그지? 국민이 헌법에 부여한 자유야. 그럼 내가 표현한다. 내가 만약에 이런 목격담으로 방송을 한다면 김우겸이가 이렇게 청담동 룸사롱에 가서 1인당 2명 아가씨들을 앉혀놓고 양쪽 옆에 김우겸, 이재명 2명 그리고서는 머리에다가 넥타이를 묶고 영구 흉내 내고 우통을 다 벗고 중에 하나는 하의까지 벗었다고 그러던데 누가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그러자 그래서 내가 그 제보를 믿고 그게 목격담이 웨이터가 전해줬어. 목격담을 믿고 방송에서 내가 떠들면 되겠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럼 그 술집에 전화를 해서 자요 이재명 왔었어요. 온 거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안에서 빤스 벗고 놀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못 된다고 쳐. 왔었어요? 아 왔었구나. 그러고서는 방송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확인도 안 하고 제보만 받았어요 이제. 확인도 안 하고 나는 제보 받았으니까 난 방송할 권리가 있어. 표현에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방송도 안 해? 그럼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배신을 하는 행위지. 구독자님들은 알 권리가 있는데 내가 제보 받은 내용을 얘기도 못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우긴다면 그게 되는 거냐? 왜냐면요. 왜 그 기초 확인을 하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갤러리아 백화점 편이라고 그랬잖아. 사진 보이시죠? 뒤편은 야 의겸 선생 저 아파트 단지 보이지 사진? 너 그 동네 안 가봤냐? 최소한 가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가봤으면 그 뒤편이 술집이 있는지 야 이 아파트에 술집이 있냐? 거기에 무슨 뭐?
동백아 가씨를 불러? 이것들은 무슨 줄리 그때 조작할 때도 무슨 줄리가 뭐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랄 쳐도 뭐 줄리 하나만 된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고 뭐 최적으로 구랄 치잖아. 갤러리아 백화점 뒤에가 술집이 없어. 최소한 술집이라도 확인하든가 아니면 그 술집 확인했으면 그 전화 걸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얼굴 모르는 사람 어디냐 그거 왔었는지 확인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야 새벽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거기서 술을 먹겠냐? 김앤장 변호사 30명하고 동백 아가씨 부르겠어? 그리고 니네가 확인했잖아. 니네 그 열린 공감 TV인지 뭔지 그 맨날 그 허연 그 망사인지 뭔지 그저 개량 한복 입고 하는 백은종인지 뭔지 있잖아. 거기 뭐 보고했다면 그날 10시 몇 분에 집에 귀가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어떻게 10시 몇 분에 집에 들어가는 거 봤다고 그렇게 했다며 어디서 새벽 3시까지 먹어. 집이야? 윤석열 대통령 집은 미안한데 30명 못 들어가. 그리고 술집도 아니고 동네가 서초동이야. 갤러리아는 압구정동이. 이거 어디서 맞지도 않는 구라를 치니까. 그러고서는 사실관계가 틀렸으면 제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안 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국기님이 속낸다고 예? 제보를 받았으면 무조건 따져 물어야 되는데 제보가 허황된 건데 또 제보 받을까? 또 제보 선생이 갤러리아 너 갤러리아 좋아하니까 갤러리아 주차장에서 웬 까만 벤츠가 와가지고 007 가방 10개를 트렁크에 어떤 조폭 같은 사람이 와서 전달하더라. 근데 하나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쏟아지는데 5만 원짜리 가발이 그냥 쏟아지는데 딱 봐도 했더라. 근데 그 가방이 10개야. 10억짜리 10개 얼마야. 흑석 김우겸 선생 트렁크로 들어가는 걸 봤다 내가. 그런 제보를 이봉규가 받았어. 제보가 들어왔어 전화로. 이봉규 TV. 그래서 오 그런 제보야? 흑석 김우겸 선생이 갤러리아 주차장에서 10억을 트렁크로 누군가 조폭에게 받았습니다 하고 방송하면은 나는 그건 표현의 자유야? 그게 표현의 자유냐고 내가 의무냐고 어따 대고 구라를 쳐 유분수지. 그러면서요 장관직을 걸겠다고 그러니까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 당신이 걸 문제 비겁하게 걸지도 않았잖아. 쪼잔하게 정치 인생이라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다시는 정치 안 하겠다 이게 당신 말이 당신 국감에서 얘기한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난 오늘부로 국회의원 사퇴하겠다. 그거 걸어. 왜 저쪽은 걷는데 넌 걸지도 않고 구라만 치냐?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럽니다. 또 하여튼 이 말이 이래요. 예? 저에게 정치 인생을 걸라고 국민의힘이 덩달아 판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뒷골목 깡패들이나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지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걸 걸었다는 점 분명히 밝혀드린다. 이재명이나 흑석 김의원 선생이나 그렇게 똑같냐. 이 말하는 투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뭐 뒷골목 깡패들이나 누가 한동훈 장관이 뒷골목 깡패들이나 하는 협박한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장관직을 걸겠다는 게 그 뒷골목 깡패가 하는 얘기냐. 뒷골목 깡패는 니네 같이 얘기하지. 걸지도 않으면서 구라치지. 걸었는데 그게 뒷골목 깡패야. 그만큼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있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를 남자답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뒷골목 깡패 거짓말 얘기하는 거를 바로잡고 나는 진실을 말한다고 장관직을 거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너네 같은 사람들 버르장머리 고쳐놓는 행동이지 그게 뒷골목 깡패냐? 뒷골목 깡패는 뭔지 니네같이 조작된 사실을 퍼뜨리고 선동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흑석 김우겸 선생 흑석 동네 어떻게 투자했어? 흑석 선생 그게 뒷골목 깡패들이 하는 얘기지 하는 짓이지 참나 미치 같다 아주. 그러면서 정치 시작할 때부터 모든 걸 걸었다는 점 분명히 밝혀진대. 모든 걸 걸고 그리고 구라치고 거짓말하는 그런 걸로 걸었어? 이게 아 미치 같다. 사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흑석 김우겸 선생은 흑석동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지 흑석동과 여의도만 왔다 갔다 했는지 갤러리아 쪽은 안 가봤나 본데 갤러리아 뒤편은 아파트 단지다. 그 비밀 요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가봤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거 마시던게 이렇게 저식이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 어떻게 30명이 들어가냐? 무슨 아파트에? 그리고 뭐 첼로, 그다음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무슨 동백 아가씨를 불러? 이것들이 아니지. 해피라면 또 동백 아가씨냐?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정말 애지간히 구라를 쳐라 애지간히. 뭐? 한동훈 장 술 어디서 먹고 온 것 같다고 뭐 그래 입에도 못 댄대 술. 이봉규가 술 취해가지고 행선수술 했다고 그러면 그건 말 돼. 난 이거 좋아하니까 양아치냐. 하여튼 흑석 김우겸 선생 때문에 한겨레 신문에 나 미치겠다.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 생활 오래 했잖아. 한겨레 신문 신뢰도 뚝뚝 떨어뜨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야, 한겨레 신문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야, 저기는 믿을 수 없다. 저거 이상한 제보 받아가지고 다 기사로 쓰는 놈들 아니야? 저거 혹시? 제보 받았으면 팩트체크도 안 하고 막 기사 쓰는 놈들이야? 그래서 저렇게 오보가 많이 나왔어? 이렇게 생각한대, 지금. 누구 때문에? 흑석 김우겸 선생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신문사라는 거는 신뢰도야. 방송사도 신뢰도고. MBC 아주 적자왕창 하는 거 알지? 왜 그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광고가 옛날만큼 안 들어와서 적자가 그 탄탄한 회사가 적자 투성이로 된 거야. 한결에 큰일 났다. 이제 김우겸 때문에 신뢰도 뚝 떨어져서 이제 광고 안 들어와. 구독자들 떠나. 이제 신문 구독 취소해. 이제 큰일 났다. 흑석 김우겸 선생 때문에 친정 기업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저 한겨레 신문 김우겸 편들지 말고 당신들이 피해보고 있어요 지금. 김된 거 한겨레 신문에서도 좀 제대로 지적을 해. 사설에서 좀 더 이상 한겨레 출신이라는 거 이사에 쓰지 마라. 우리는 창피하다. 에? 이렇게 한겨레 김우겸 같은 사람은 우리 한겨레 신문 기자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짓말하는 기자가 나오거나 허황된 제보를 받고 그대로 팩트체크 안 한 기자가 나오면 가차없이 파면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사설에서 써. 아유 나 김우겸 진짜 골 때린다. 흑석! 에이그 앞으로 어디 가서 격려할 때 이래. 흑석! 아니면 구라! 이렇게. 이게 어디다 대고 이제. 제 질문에 어디가 거짓이고 어디가 왜곡이냐고 오히려 호통을 새빨간 얘기들이 어디 어느 정도 구랄쳐야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 정도 구랄쳤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야? 대단합니다. 이재명과 김우겸. 스타일 똑같아. 둘이 한번 잘해봐. 잘해봐. 잘해봐.